제가 붙여놓고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비패드를 하면 뭐가 좋냐? 어떻게 되냐? 모공에만 좋은 줄 알았지? 아기 꿀광! 바늘 없이도 살려볼게요. 일단 모공이 수축되고요.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. 탄력 증진! 블랙헤드 개선되고요. 그리고 피부결도 개선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능들이 다 발현될 때 바로 아기 꿀광이 된다는 것. 정말 이렇게 꿀광채가 나는 겁니까? 여기 이 나비존이란 말 누가 만들어냈는지 잘 만든 것 같아요. 여기를 관리를 잘해야 그게 바로 동안의 비결인 거예요. 가장 얼굴에서 잘 보이는 부분이잖아요. 여기가 꿀꿀꿀꿀. 나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? 짠! 턱도 턱꿀광, 목도 목꿀광. 25분 딱 채우고 그만둘게요. 자, 그동안 마지막 한산아 들어가라. 아기 꿀광을 만들어라. 턱도 목도 짠! 지금 다 떼는데요. 약간 붙이고 있을 땐 몰랐는데 정작 떼고 나니까 따가워요, 지금. 여태까지는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못 느꼈나? 빨리 씻고 올게요. I'll be back. 털어! 짠! 어때요? 파우더만 덧칠하고 왔는데 되게 촉촉해요. 팩을 했으니까 확실히 촉촉하고 수분기 있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. 근데 약간 뭔가 탱글탱글한 느낌? 탱탱한 느낌? 나 이거 기분 탓이에요? 약간 그런데? 지금 제보에 의하면 화장 잘 안 먹는 사람들한테 화장도 잘 받고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약간 그래요. 조금 아까보다 훨씬 잘 먹었거든요. 약간 물광처럼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번 써보고 장기간 써봐야 사실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광채 효과 그리고 탄력 증진 요거는 제가 약간 느껴요. 그러니까 자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? 효과를 본 것 같아요. 그 탄산에. 아픈 만큼 예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아름다움은 쟁취하는 거야. 맞아요.